안녕하세요. 천안 OK봉산 어소장입니다. 네, 제가 나온 곳은요, 천안 토지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약간 농막을 갖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집을 지어도 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토지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제가 나온 곳은요, 바로 요 토지입니다. 도로 2차선이 바로 접한 그런 곳이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무려 336평인데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버스가 딱 지나가네요. 네, 버스 정류장이 요쪽에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네, 용연저수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뒤쪽에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우선 정확한 지적 경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네, 토지인데 2차선 대로변에 딱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네, 토지 평수는 336평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에 여기는 네, 2억 6천으로 네,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측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길게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도로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약간 동네 느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까지 보셨고요. 우선 버스 정류장 2차선 바로 붙어 있는 네,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키포인트가 용연저수지 목천읍의 요 용연저수지가 관광으로 이제 다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여기 운동하고 걷기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토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저수지 옆에 있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요 쓰레기를 또 버릴 수 있는 곳을 여기다가 만들어 두셨네요. 지금 제가 현장의 토지로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환절기 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감기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자 부담으로 요 측량은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게 앞에 있는 토지는 네, 다른 분 거의 토지예요. 근데 같이 요 절에서 여기를 이제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오시면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336평의 토지를 약간 성토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성토만 한다고 하면 평지에 네, 2차선 도로변이 붙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올라왔었을 때 2차선에 만약에 요 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네, 바로 직사각형 모양에 길게 쭉 뻗어 있었잖아요. 저 끝으로 산 쪽으로 한번 제가 걸어가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막이나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저 산 쪽으로 끝으로 딱 붙이면 하루 종일 남양바지로 네, 집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끝에 부분에 왔거든요. 네, 뒤에 이렇게 산으로 딱 되어 있으면서 네, 요쪽에 저수지, 용연저수지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렸을 때도 저 저수지 조망권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2차선 도로 곁에 붙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관도 한번 살짝 감상해 보시죠.
굉장히 조용하죠. 네. 네. 오늘 소개한 목천의 336평의 직사각형 길게 뻗어 있는 요 토지가 궁금하시면요. 그리고 경작하실 때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늘진 곳이 없어야 되죠. 여기는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네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사장님이 17년도에 2억 2천 조금 넘게 주고 사셨더라고요. 근데 매매 금액 23년 네 요번에 2억 6천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가 궁금하시면요 OK 부동산 엄수장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열심히 2023년도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이렇게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가서 네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아 네이버 카페 OKG 생긴 거 아시죠?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